올해 전국에서 4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진드기의 매개체가 서울에도 다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3년간 한강공원과 둘레길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35개 지점 중 19곳에서 참진드기 7천여 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강서 한강공원과 난지 한강공원, 노을공원, 고덕수변 생태공원 등 4곳에서 가장 많이 채집됐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채집된 개체들에선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는 진드기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감시를 펼칠 예정입니다. 채집한 참진드기에서 SFTS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참진드기가 많이 분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진드기 기피제 비치, 제초 작업, 안내문구 설치 등 상황에 따라 살충제를 살포하여 이처럼 바이러스 병원체가 없는 진드기에 물리면 가렵거나 작은 상처가 나는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해 SFTS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미 40명을 넘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SFTS는 4월부터 11월까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환자가 121% 증가하였고 사망자가 244% 증가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들이 11월까지 활동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등을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렸다면 스스로 잡지 말고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떼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